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. 대학교가 누나 술 취하지 않나요? 웨스턴대학교 3학년 박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웨스턴대학교 1학년 김시훈입니다. 아~ 저는 웨스턴대학교 신입생 양주수라고 합니다. 저는 웨스턴대학교 신입생 정윤입니다. 우선 유학을 오기 전까지는 남녀 사이 친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좀 이렇게 저도 어떻게 마인드가 좀 바뀐지 안 바뀐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된다고 생각해요.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남녀 사이가 진짜 서로 아무 감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.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. 진짜 대학교 왔는데 진짜 얼굴 딱 보고 하는 거 딱 봤는데 아무 마음이 안 생겨. 저는 있어요. 근데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. 친구가 있는 거지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. 근데 이성? 친구랑 홍대? 홍대? 거기까지 볼 수 있지 않나? 이성 친구랑 이태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? 이제 보고 싶어. 느끼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스케줄은 근데 막 이성 친구 해야 막 어깨동무 하거나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? 아, 어깨동무도 솔직히 좀 그래요. 그래요? 그건 막 너무 거부 반응이 있는 거 같아요. 아, 그냥 어깨동무 하는 순간 뭔가 약간 이제 밀착이 되잖아요.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라고. 저는 뭐 하이파이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집 갈 때 제가 사진이 아니야? 저는 다 싫어요. 아 근데 제가 만약 제 친한 남자친구 저랑 스킨십 한다고 생각하면 더러운데 진짜 싫고 없다 안 되지 이거는 없다 그냥 보기 싫을 것 같아요. 그냥 볼 때 스킨십 한 거 생각나잖아요. 그러면 뭔가 미련 남는 것 같은 친구 하면 그냥 전 그럴 것 같아요. 아니 미련이 없으면 생각나지 말아야지. 미련 없으면 웬만한 뭐 약간 좋게 끝난 것도 있고 그냥 서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더 이상 없어서 이렇게 남으면 친구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? 우선 아무리 친했어도 사귀었던 상태는 그 둘의 감정이 남아있고 스킨십도 했기 때문에 그 스킨십이 우선 나간 상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제 생각이 나 어쩔 수 없지. 만약에 막 사귀었어도 생각이 나 이게 아 이런 일었는데 이렇게 됐네 약간 이러면서 나는 안 된다고. 나도 안 된다긴 한데 뭔가 이게 사귀고 나서 헤어지면 되게 막 사이가 껄끄러워지죠. 맞아 만약 친구가 된다면은 그건 아직 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. 좀 약간 그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있다는 거지. 뭐지? 아직 남아있는 아직 호감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보이는 친구는 절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진 않겠죠.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뺄 것 같은데. 내가 술이 더 취하지 않는 이상. 누나 술 취하지 않으면.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안 뺀다는 거죠? 네.